안녕하세요. 그룹히터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화음을 지난 시간까지 좀 배워봤으니까 그 사화음이 한키 안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 수 있는지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거를 공부를 해볼까요? 다이어토닉 코드가 사화음은 전에 공부를 좀 했었고 사화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게 다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면요. 코드. 그 조에 위배되지 않게 나오는 코드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C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키에서 쓸수 있는 음은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전부죠. 왜냐면 샵이나 플랫이 붙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나올 수 있는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화음 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레미파 솔라시까지 쓸수 있는 음들이 있고 코드는 3도씩 쌓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3도로 올라가면 미, 거기서 또 3도로 올라가면 솔, 거기서 또 3도로 올라가면 시가 됩니다. 샵이나 플랫이 붙으면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음들도 파, 라, 도, 솔, 시, 레, 라,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라 이런 식으로 3도씩 쌓아서 사화음을 구성하게 되면 이런 구성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를 루트로 하기 때문에 일단 대문자 C가 오겠죠. 마찬가지로 레를 루트로 하니까 D, 미를 루트로 하니까 E, F, G, A, B 얘네들이 각각 루트가 될 겁니다. 다음,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사화음을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도미솔 1도, 3도, 5도, 7도겠죠? 그래서 1, 3, 1도에서 3도까지는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3도, 5도, 7도다. 이러면 메이저 세븐 코드라고 했고요. 도미넌트 세븐 코드 줄여서 그냥 세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얘는 7도만 플랫이 되는구나. 7도만 다르죠.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은 루트 플랫 3도, 5도, 플랫 7도로서 이 세븐 코드하고 비교를 하면 3도만 플랫이 이제 되죠. 이렇게 하나만 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 7, 플랫 5 같은 경우를 보면은 루트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7도. 그래서 5도가 이제 한음이 변화하면 마이너 7, 플랫 5 코드가 되고요. 다음 여기서 7도가 하다가 더또 플랫이 되게 되면은 루트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7도 또는 6도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디미니시 7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변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들이 세븐 코드들이 이제 명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면은 만약에 다 도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요. 구성음이 도, 미, 솔, 시. 여기는 도, 미, 솔, 시 플랫. 여기는 도, 미 플랫, 솔, 시 플랫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코드 명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미 솔 시는 메이저 세븐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C 메이저 세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에서 미를 갈 때까지 원음 두 개를 간다. 그다음 미에서 솔까지는 원음 하나, 반음 하나. 그리고 솔에서 시까지는 다시 원음 두 개를 가는구나.
요 간격을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도에서 미까지는 온둘 미에서 솔까지는 온 하나 밤 하나 솔에서 시까지는 온음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 같은 경우는 도에서 미까지가 온음 하나 반음 하나. 미 플랫에서 솔까지는 다시 온음 두 개. 솔에서 C 플랫까지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 요런 간격을 가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레에서 파까지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예요. 쓸게요. 온, 일, 반, 일. 파에서 라까지는 온음 두 개입니다. 그 다음 라에서 도까지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 그래서 이런 간격을 가지는 똑같은 코드가 뭐가 있냐 봤더니 마이너스 7하고 같죠. 온음 하나, 반음 하나, 온음 둘, 온음 하나, 반음 하나. 그래서 D는 마이너 7 코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도 또 해볼게요. 미에서 솔까지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예요. 온반 하나씩. 솔에서 시까지는 온음 두 개. 시에서 레까지는 온음 하나, 반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D 마이너 쪽하고 같은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코드를 붙여보면 결론이 F는 메이저 7, G는 7. A는 마이너 7, 그리고 B는 마이너 7, 플랫 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씩 다 해보시면 이 아래 있는 간격과 비교해보면 이런 코드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도수를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가 1도고 1도를 기준으로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를 각 키가 1도죠. 키에서부터 7개의 도수의 코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각각의 1도와 4도는 메이저 7, 5도는 도미넌트 7, 2도, 3도, 6도는 마이너 7이 올 수가 있고 7도가 하프 디미닛이라고 부르는 마이너 7, 플랫 5 코드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그러면 외우면 되느냐? 이걸 외우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키에서도 7개의 어떤 맞는 코드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키를 예를 들어볼게요. D키. 자, D키는 샵이 두 개가 붙는 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왜 샵이 두개 붙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조표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파하고 도에 샵이 붙죠. 그래서 D가 기본 코드면 E, F에 샵 붙고 G, A, B, C, 파도에 샵이 붙는다고 했죠. 파도솔레 라미시 순으로 샵이 붙으니까 샵이 두 개면 파도 두 군데에 붙을 거라는 거. 다음, 1도는 메이저 세븐이라고 했어요. 4도 메이저 7, 5도는 도미넌트 7, 2도, 3도는 마이너 7, 6도도 마이너 7, 7도가 마이너 7, 플랫 5.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코드들은 전부 다샵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조에서 어긋나지 않는 코드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구성은 다 써보시면 딱샵두 개만 붙어 있게끔 음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막다 해봤었어요.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무튼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냐? 여러분이 이제 코드의 근음을 들어서 근음이 예를 들어 D키에서 D, A, B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알게 되었어요. 근음을 D, A, B, D를 찾았다. 그러면 아 D는 아 메이저 7, A는 아 7, B를 찾았다. 마이너 7.
D-7 이런 식으로 그 근음 이후에 나오는 이 내성 화음에 쓸 코드를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코드가 아닌 한 초에서 어긋나지 않는 코드들은 얘네들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근음을 찾은 이후에 코드를 찾을 때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이용하면 예,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할 이야기가 예, 할 이야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지금 사화음에 대한 다이아토닉 코드인데 삼화음 다이아토닉 코드가 보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초록색으로 자, 1도는 메이저였고 2도는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였어요.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서로 대리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코드들이 있으면 이 숫자들을 떼고 연주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Dm7 대신에 D를 쳐도 되고요. 또는 D 코드 대신에 Dm7으로 가도 된다는 거. D. 근데 마이너는 마이너로 가야겠죠. 2도니까. 2도는 마이너 7이 마이너. 이렇게 F샵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 코드 진행을 내가 연주를 한다 하면 D, A, B 마이너, D 이렇게 연주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와도 되고 또는 반대로 위로 이렇게 사화음 코드로 바꿔서 연주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곡 안에서 분석할 때 이게 이제 또 중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검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해하셨다면 외울 거는 여기 있는 요 붉은 글씨 1도부터 7도까지 몇 도에 메이저가 붙는지 마이너가 붙는지 이거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